제주의 이야기와 입체적인 영상이 만나 실감나고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무대. 실감 공연으로 만나는 제주 이야기. 그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제주시에 있는 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 업체. 공연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스토리를 단순히 무대에 올렸던 기존 공연과 달리 신경 쓸 게 적지 않다고 하네요. 배우한테 영상이 맺히잖아요. 얼굴이나 몸에. 그럴 때 조명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무대에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상이 더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영상은 풍경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공연은 캐릭터나 뭐 이런 요소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징이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상상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은유법으로 갔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은유법이 아니고 진짜 보여주는 직설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실감 공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하고 사람하고의 교감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테이블을 띄우고 테이블과 교감하고 의자가 막 움직이고 의자가 나한테 막 인사하고 이런 되게 그동안에는 못했던 어떤 표현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실감 공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객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객석은 철수를 할 거고요. 무대. 실감 공연이라 단순히 연극이나 공연만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미디어 전시를 가보면 가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전시는 미디어만 있잖아요. 미디어로 구성된 어떤 3차원 입체 영상 속에 배우가 한번 들어가서 일러스트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그 캐릭터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연기를 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제주의 원도심입니다. 오랜 역사와 삶을 간직한 이곳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해요. 여기가 예전에 창신관이라는 제주 최초 그 극장, 무성영화 시절에 극장이 있던 자리라고 들었어요. 낙랑악단 단장님이 낙랑악단 단장하기 전에 영흥중학교 영어선생님 하시면서 영화 쪽 번역으로 연결돼서 무성영화 변사를 하시던 그 장소. 그 당시에는 영화극장이지만 그 유랑극단들이 오면 공연도 하던 전천후 극장이었죠. 네. 영화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던 극장이 여기 있다라고, 여기 이 제일은행 자리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영화관과 이게 오버랩 시켜보는 거죠. 예. 김진희 대표는 20년 넘게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 관객과 교감해왔는데요. 제주에서도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이 살아나고 어린이와 세대가 공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대단히 집중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디테일이 곧 창작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마을이나 그 장소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그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화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배우의 연기와 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 무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좌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 바닥에도 하얗게 지금 보시면 영상이 맺힐 수 있게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빔 프로젝트를 지금 상부에 두 개
그다음에 좌우에 하나씩 써서 서로 빛은 겹치지 않게, 그리고 그림책 속에 그 1차원적인 그 평면의 그림을 4차원 입체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이 무대의 특성입니다. 올해 문을 연 블랙박스 시어터 극장인데요. 무대와 관객이 제대로 교감할 수 있고요. 연극, 뮤지컬, 다양한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무대라고 하네요. 블랙박스라는 게 검은색 박스를 얘기하는 거라 보통 극장은 무대 따로, 객석 따로 돼 있지만 가장 큰 블랙박스의 특성은 그냥 텅 빈 사각형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공간에 뭔가 좌우, 상하에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4차원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블랙박스 시어터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무대를 위해서는 첨단 영상 기술이 도입되는데요. 상상만 해도 무대가 정말 실감날 것 같네요. 2D랑 3D랑 다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D는 2D대로 뭐 기본 원화를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지만은 또 거기서 부족한 애니메이션의 한계가 있는 점은 모델링으로 캐릭터를 또 변형을 해서 그래서 작업을 제작을 했습니다. 조명하고 다 복합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영상과 조명과 배우들하고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럼 네가 친구들 따라해봐. 이걸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줘야지. 아, 친구들 따라해봐. 하나, 둘, 셋. 배우들이 영상과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 리허설이 진행되는데요. 사면에서 비치는 영상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작업이라고 하네요. 배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서로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림책이 영상에 나오다 보니까 이 환상적인 것들이 나오는 뭐 돌고래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환상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걸 많이 중점적으로 뒀던 것 같아요. 드디어 공연이 열리는 날인데요. 어린이들과 관객들도 실감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사면이 스크린으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왔는데요. 제가 봤던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거랑은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더 화려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 이야기 속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주 돌담 흑룡 만리 이야기부터 해녀 이야기까지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무대에 아이들이 흠뻑 빠진 것 같죠? 자, 막 주문을 외울 건데 모두들 같이 해줄 수 있어? 자,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몸으로 이야기를 느끼는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글로만 읽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주시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다 영상이 나오니까 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큰 것 같고 이 영상이랑 그 배우들 노래랑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의 설화가 동화가 되고 기술이 더해져 공간을 초월한 환상적인 공연까지. 첨단 영상 기술과 제주 이야기의 만남. 더 많은 무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